오늘도 어김없이 도시어부는 목포에서 빵을 칩니다. 이덕화는 도시어부 목표편을 이렇게 정리했다. 굿. 일방송된 채널 A 도시어부에선 장도연과 어부들의 목포 낚시 도전기가 공개됐다. 9시간 사투에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. 이에 선장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 길샛바람이 불면 고기가 멀미를 한다는 얘기가 있다. 라. 여 도시어부들을 위로했다. 이 샛바람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. 이때 장도연이 9시간 만에 첫 입질을 느꼈다. 장도연은 긴장 속에 낚싯대를 당기나 그가 낚은 건 민어가 아닌 딱돔이었다. 이에 장도연은 이 거라도 잡은 게 어디냐 라고 한탄했다. 결국 선과 없이 낚시가 끝이 나고 이덕화는 오늘도 어김없이 도시어부는 목포에서 꽝을 친다 라고 토해냈다. 이경규는 아예 엎드려서 절규했다. 두 번이나 민어를 놓친 그는 아 이고 내 고기 놓친 거 라고 한탄했다. 이덕화와 마 미크로닷도 아쉬움을 표했다. 식사 준비 중에는 이경규와 장도연 개그계 선후배의 케미가 싹 텄다. 장도연은 개그 후배들이 보는 이경규에 대해 다 말해도 되나 이 경규를 겪어보지 못한 후배들은 그가 아주 무섭다고 한다. 통을 많이 들어서 그런 후배에게 하고 싶은 얘기 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. 이에 이경규는 난 후배 장도연에게 관심이 없다 라는 발언으로 큰 웃음을 자아냈다. 앞서 이경규는 장도연을 아끼는 후배라 칭한 바 있다. 이혜미 기자 gpai@vreport.co.kr/사진는 채널A 카피리 hts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